반갑습니다.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의 저자 강범규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전자에서 제품 디자인을 했었고요. 17년 동안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쳤습니다.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대학을 나와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디자인 회사와 카페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전히 창작적인 작업을 기억하고 만들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그리고 수백 개의 제품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을 하면서 와, 정말 디자인의 힘이 강력하다. 디자인 언어를 배우면 여러 생활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실감을 했습니다. 작은 장사를 하건 큰 기업을 하건 뭐 정치를 하거나 뭐 행정일을 하더라도 디자인을 배우게 되면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요. 디자인 안목이 없는 사람, 디자인 언어를 모르는 사람보다 좀 더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업 8년 만에 기업가치 33조를 만들어낸 에어비앤비라든지 한 달 방문객 수가 1억 5천만 명이 넘고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기업가치가 14조 원이나 되는 핀터레스트나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든 영국의 다이슨 기업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만들고 기업가치를 4조 8천억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 네 기업 모두 창업자들이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제 책에서는 이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맛있는 짬뽕을 만들어서 성공한 하마짬뽕 작은 가게 이야기, 지역에서 인정받는 커피 전문을 운영하는 후스커피 이야기, 무자본, 무경험이지만 처음으로 케이크 만드는 장사를 시작해서 성공을 읽어낸 그래픽 디자이너 전지현 이야기, 차별화된 컨셉과 디자인으로 성공한 젠틀몬스터 이야기를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더라도요, 확실한 차별화 컨셉이 있는 곳,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느낀 곳을 제가 사례로 제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접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한 디자인 사례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나쁜 고지서에 디자인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기료를요 20-30%나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평균보다 적으면 그린색의 나쁜 고지서를 발표했고요. 평균 정도면 옐로우 고지서를 발표했고 평균보다 많이 사용한 가구에는 경고에 의해서 레드 용지의 고지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디자인에는 북극곰 캐릭터를 넣어서요 온난화에 대한 생각도 떠오르게 한 디자인입니다. 종이 디자인 하나로 결국 그 아파트 단지의 전기료를 20%에서 30%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정작 본인들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철저하게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런 노력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들은 강력한 비주얼 언어나 디자인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일을 해냅니다. 바르다 김 선생의 경우도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소한 참기름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고소한 참기름을 바르고 나면요. 이 김밥을 먹으려고 입에다 갖다 대는 순간 냄새를 맡고 아, 이 김밥 되게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서 먹은 김밥은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죠. 세계적인 자기개발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시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100% 감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백화점에 갈 때는 분명히 중저가 운동화를 하나 사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20만 원이 넘는 운동화를 긁고 나왔거든요.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을 뺏긴 거죠. 야, 이거 사야 되겠다. 품질이 좋으니까 오래 신을 수도 있고 이거 디자인 괜찮은데 그럼 결코 이거 비싼 거 아니지 않아? 결론적으로 결정은 제가 감성적으로 했는데 비싼 걸 샀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걸 합리화하는 그런 순서를 밟았던 것 같아요. 감성은 철저하게 비주얼, 시각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보다 훨씬 더 비주얼의 힘이 강력해진 겁니다. 이건 전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을 아주 잘 다루는, 비주얼로 설득하는 일을 잘하는 디자이너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디자이너의 안목, 디자이너처럼 일하는 방법, 사람의 욕망을 찾아내고 그걸 만족하는 활동, 이게 저는
가장 본질적인 비즈니스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디자이너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에 대한 언어와 그런 안목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사실 전 라면집을 해본 적도 없지만요. 저는 라면집을 하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 자신감이냐면요. 디자인 언어를 알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해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얻은 자신감들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